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음의 황태자 우리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가수 황용님 어제 골든디스크 신인상 후보로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트로트 가수로서는요. 김호중씨가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었고 또 이찬원 씨가 노미네이트 됐지만서도 콘서트와 겹치면서 결론적으로는 골든디스크 상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황용님 골든디스크 후보로 올라갔는데요. 이번에 자카르타에서 진행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콘서트 날짜와 겹칩니다. 그런데 저는 워낙 앨범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정확한 수치 싸움이 돼서 우리 황용님 인터뷰를 따서 황용님이 수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황용님 음반이 무려 58만 3천 장이 나갔습니다. 음원도 나름대로 저도 응원드리고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후보들이 누군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상 후보는 음원 이용량과 음반 판매량을 합산해 뽑았습니다. 보이넥스 투어, 이븐, 50/50, 플레이브, 라이즈, 사이커스, 제로 베이스원, 루네이트, 엔사인, 황용이 노미네이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후보분들의 우리 초동구매, 2023년 초동구매를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이 넥스트도 데뷔 음반 초동 11만 장 돌파, 역대 보이그룹 5위입니다. 이분이 데뷔 앨범 초동 24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50/50, 2023년 3월 21일 발매, 초동 7일차, 최종 12,000장입니다. 플레이브 첫 미니 앨범 초동 20만을 돌파했습니다. 1일 최고 9만 장입니다. 그러니까 초동 20만 장입니다. SM 신인 라이즈 음반 발매 3일 만에 하프 밀리언 셀러 등급 56만 장 돌파입니다. 우리 황용님보다 음반이 조금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이커스 데뷔 앨범 초동 10만 장 돌파 역대 보이그룹 5위입니다. 네, 제로 베이스 원 데뷔 앨범이 초동 182만 장 K-POP 최고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 원이 1등이고 그리고 SM 신인 라이즈가 2등이고 황용님이 3등입니다. 나머지 팀 알아보겠습니다. 루네이트의 앨범 컨티뉴는 3만 4천 장 정도입니다. 엔사인의 데뷔 앨범 초동 판매량 20만 5,264장입니다. 네,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황용님의 앨범이 얼마나 많이 나간지 아셨겠죠? 바로 3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역대 신인상 후보에 올라간 사람 중 수상자는 과연 몇 팀이나 될까요? 매해마다 거의 3명씩 받아왔습니다. 자, 우리 김호중 씨가 받았던 신인상에는 누구누구 받았을까요? 이날 신인상에 엔하이픈 트레저와 함께 호명된 김호중은 현재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으로 영상을 통해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하이픈 트레저 그리고 김호중 씨가 받았는데요. 이때 김호중 씨는 공익 중이어서 수상 소감을 영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누가 받았을까요? 유진스, 르세라핌, 아이브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 대회마다 세 팀이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황용님 제로 베이스 원 초동 182만 장, SM 신인 라이즈 56만 장, 그 다음이 우리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가수 황용님 508,300장입니다. 앨범 수치로만 받는다면은 안정권에 접어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JTBC가 진행하는 골든디스크에서 정정당당하게 진행돼서 이번 시상식에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서도 가수 황용님 인터뷰라도 따서 꼭 수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든디스크 인기투표도 많은 투표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이번 대회에서 신인상 꼭 수상하기를 바랍니다. 황용님이 제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의 앨범 신인상에 노미네이트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터 차트 기준 58만 3천 장을 기록했는데요.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번에 수상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 소식 알려주겠습니다. 제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위드 만디리가 부문별 후보를 공개했습니다. 골든디스크 어워즈 사무국은 4일 오후 2시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위드 만디리 디지털 음원가 음반, 본상, 신인상 등 주요 부문 후보를 소개했습니다. 후보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2023년 11월 초까지 발매된 음원가 음반을 대상으로 심사, 정량 평가로 뽑습니다. 전년도 집계 마감 기간에 겹쳐 후보에서 배제된 음원 및 음반은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황희용님도 11월 전에 초동 구매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음원 본상 부문에는 여자아이들, 에스파, 악뮤, 50/50, 하이키,
아이브, 르세라핌, 엔쉬드림, 유진스, 스테이시, 박재정, 부석순, 세븐틴, 우디, 임영웅, 정국, 지민, 지수, 태양이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음반 본상 부분은 여자아이들, 에스파, 어거스트 D, 에이티즈, 엔하이픈, 엑소, 있지, 아이브, 르세라핌, 엔믹스, 스트레이키즈, 트레저, 트와이스, 제로베이스원, 세븐틴, 정국, 투모로우바이투게더까지 총 20팀입니다.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상 후보는 음원 이용량과 음반 판매량을 합산해 뽑았습니다. 보이넥스투어, 이븐, 50-50, 플레이브, 라이즈, 사이커스, 제로베이스원, 루네이트, 엔사인, 황용이 노미네이트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앨범 부분, 트로트 부분 우리 황용님이 꼭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수상 꼭 수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위드 만드리는 2024년 1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해외 개최는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26회 일본, 27회 말레이시아, 29회 중국, 37회 태국에 이어 또 한 번 글로벌 팬들과 만남을 준비 중입니다. 본 시상식은 JTBC2, JTBC4에서 생중계, JTBC에서 지연 중계됩니다. 이걸 또 박상우 기자가 실었습니다. 확 그냥 칵! 네, 이번에는 참는다. 박상우 제대로 해. 보도자료 받아갖고 황용씨 억울한 기사 쓰지 말고. 자, 이번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상 후보 황희용님 꼭 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응원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10월의 어느 가을 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도 잊지 가고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야 디야 영차 머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 BGM 살짝만 깔아주고요. 정면 보겠습니다. 야, 부드러운 적응이 안 돼. 세상에 모든 핸드폰이 다 보였습니다. 자, 상체랍니다. 하나 둘 천천히 뒤쪽도 쭉 바라봐주세요. 셋 앞쪽까지만 바라봐주십니다. 이번에 오른쪽도 한번 와주시고요. 뒤쪽도 한번 와주시고요. 여기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뒤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하트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좋아요. 셋. 네. 고맙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왼쪽입니다. 왼쪽. 네, 천천히 이동해 주시고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맨날까지. 자, 촬영하겠습니다. 백만장 아버지의 노래. 우리 50만 장 축하합니다. 100만 장 기원합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뒤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정면으로 오셔서. 오, 됐어요. 자, 이제 다음 배로 오셔서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추억을 남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